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업인의 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치인 및 선거사범을 이번 연말 사면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네, 그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면 심사위원회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 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 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청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